저는 일단 저 외국 사람인 줄 아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. 다니엘. 무조건 어디 가나 항상 듣는 이름이 강다니엘이 분명히 이건데 제가 이름은 개명을 한 건데 일단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. 부산 사람이에요. 원래 이름 뭐야? 원래 이름은 의건이었어요. 강의건. 네, 의건. 그럼 그 다니엘은 본인이 지은 거예요? 아니면 제가 직접 그 성경에서 다니엘 성경에서 직접 야 본인의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결정을 한다는 그러니까 것이 상당히 지금 좀 지치적이야. 네. 대단한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퇴학당했다고 자퇴인데 막 내가 노는 애였다 막 사람 애를 때리고 다녔다 막 이런 걸 한 거예요. 저는 중학교 때 비보를 시작해서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춤만 춘 다음에 예고를 진학 어쩔 수 없이 진학했었어요. 그때 학비가 너무 그때 집안 상황이 레슨비 네, 되게 어려웠어요. 어머니 혼자서 저를 이렇게 키우셨으니까 대단하네. 아니 나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비행 청소년 이렇게 연결되는 게 무조건 되게 오해인 거예요. 네. 공부 외에 자기 관심 있는 게 다 있었던 거야. 네. 무용과 놀라운데요? 아, 대단한 연기입니다. 저는 아직도 제 골프백에는 김현동으로 돼 있습니다. 우리는 개명할 생각은 없나요? 개명할 생각은 없어요. 입구자에 아름다운 라자 좋습니다만 개명할 생각은 없어요. 자 우리 팬사랑으로 유명한 우리 옹성우 씨가 시중에 올린 거가 아닌지 의심이 굉장히 많이 가요. 팬카페 글 내용이